여기는요, 직진하면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고요. 여기는 또 직진도로 삼거리예요. 이렇게 삼거리인데요. 근데 여기서 길 넓이는 비슷해요. 요거랑 비슷해요. 블박차는 여기서 쭉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고요. 요 차는 이렇게 갈 겁니다. 6시에서 12시 방향, 3시에서 9시 방향으로 가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가겠습니다. 어떤 사고 나는지 미끄러워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네, 여기에서 쭉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눈이 내리니까 저절로 눈이 네, 번호판을 가려서 그래서 모자이크가 필요 없군요. 모자이크 좀 했습니다. 그래도 꽝. 상대 차는 천천히 왔는데요. 브레이크 잡을 때 차가 찌익 미끄럼 탔대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내가 우측이잖아요. 우측 차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우측 차우선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60 내지 70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도 우측 차우선을 적용해야 될까요? 예, 도로 넓이 비슷한데요. 블박차는 여기서 들어갈 때요. 요차 때문에 상대 차 오는 걸못 보셨어요. 여기 잠깐 서서 보고 갔더라면, 예. 상대 차는 블박차를 보고 브레이크 잡았더니 찡! 미끄러져요. 좀더 천천히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측 차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 차 우선이기 때문에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 블박차 진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상대 차가 썰매타고 찡! 와서 미끄러졌어요. 같은 보험사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 좋을까요? 아, 보험 명의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거 자기가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거 내가 처리하고 그리고 자차 처리한 거 200만 원 넘지 않으면 할증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저는 50대 50 정도로 봐서요. 네, 서로 미끄러워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각자 자차로 하는 게 그게 서로 같은 보험사니까 싸우지 말고요. 50대 50 하면은 부상권 행사하면은 50%도 할증 된다면서요. 50% 미만이 할증 안 된다면서요. 표준 요율 할증이요. 그래서 그냥 내거 내가 알아서 하고 서로 구상 안 하고 그러는 게더 현명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부담 각자 내고요. 그리고 그냥 아나 혼자 단독 사고처럼 그렇게 단독 사고로 저쪽한테 내가 책임 안 묻기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가능하다 그러시네요. 차 보험 명인님께서 보험 할인 할증에 대해서 대가세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보험사니까, 아유, 서로 그냥, 서로, 오늘 서로 운이 안 좋았네요. 더큰 사고 날수 있었을 걸, 이걸로 그래도 참 액땜했네요. 라고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각자 거 각자 갑시다. 저는 눈이 많이 내려서 운이 안 좋았을 때, 그때는 각자 거 각자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 차랑 안 부딪혔더라도 내가 가다가 전봇대로 들이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눈사람 있으면 눈사람한테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진짜 눈길에는 가능하면 운행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